우리 시편 61편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61편은 다윗이 현악기를 가지고 부른 노래가 되어지는데, 오늘 61편의 말씀은 제목을 붙이자면 나를 주의 바위로 인도하소서. 주님이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가 주님의 바위로 피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심령이 어떠한 심령인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자기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주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라고 있는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뢸 때에 그 소원을 아뢰는 나의 심정이 어떠한지부터 항상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내 마음부터 돌아보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뢸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100%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무엇인가 원할 때에 그 원하는 마음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의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의 초점이 맞춰져서 기도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바로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구원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주기도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줄 때 그 기도를 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은 오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합하시고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우시고 그 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세우기를 계획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맨 끝에 그가 자기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겠다 한 것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왕권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다윗의 소원을 그가 갚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서원도 다윗의 서원과 같은 서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다윗의 서원처럼 주여 내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시고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인의 기도요. 더더군다나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이 정직한 기도는 내 안에 두 마음을 갖지 않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지 않은 기도. 아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 같으나 내 육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고 내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맞추어서 내 마음이 정직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나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대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뢸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그러셨죠? 우리가 이와 같이 의인의 기도가 되어지고 정직한 자의 기도로 주 앞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뢸 때에는 하나님께 이미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이 될 것,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직한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는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다윗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정직하셔야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구하고 사는 자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구할 때에 그 기도는 들으신 바 되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구하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오늘 이 시편 61편에 다윗이 구하는 것은 나를 어디서부터 그 높은 바위로 인도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을 때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마실 음료가 되어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가 우리가 마실 물인 거예요. 내가 마셔야 될 차
산 음료인 겁니다. 이것을 내가 마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건 늘 그 피를 마시는 것,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늘 내 입에 음료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피 흘림이 나의 음료가 되어져서 날마다 이거 마시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가서 우리 내 심령을 그 피로 씻겨지는 자가 되어야지만 내 목이 가라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심령은 날마다 그 피로 씻겨져야 돼요. 내 마음이 약할 때 그가 어쩔 때 약해져요. 우리 인생이 어쩔 때 약해집니까? 이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약해집니다. 또 육의 생각이 올라올 때 약해져요. 육의 소욕이 올라올 때 약해지고 육의 생각과 어떤 육의 판단력이 올라오고 그럴 때 약해져요. 육으로 세상을 볼 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본이 너무나 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 땅끝으로 내려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끝은 도대체 어디냐. 땅끝은 죄로 말미암아서 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벌써 그것은 죄의 생각이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서 땅끝이라고 표현한 만큼 아주 저 바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상태.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바닥 저 끝에 나아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약해져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정말 죄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땅끝에 앉은 자같이, 비천한 자같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는 그럴 때 나타나요. 정말 내가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안 내려가려고 바등바등 하거든요. 안 내려가려고. 낮은 자리를 내려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뭔가를 알고 있고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막 만족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모래나 바위나 똑같이 물에 가라앉죠. 죄가 하나를 지었던, 아니면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죄인은 하나님께서부터 분리되어져서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으로도 작은 죄를 져도, 입술로 작은 죄를 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져 나간 자예요. 그러면 나를 붙잡고 거룩한 자인 것 같이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생각으로 죄를 짓든, 입으로 죄를 짓든, 마음으로 죄를 짓든, 죄를 지면 바로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죄를 사함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는 말이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달라.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죄인의 자리이지만 바로 나의 반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성산으로 나를 인도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는 사실상 땅끝에 내려갔어요. 땅끝이 어디요? 음부죠, 음부. 땅끝은 음부예요. 그는 다시스로 갈라 그랬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이제 죽은 자와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고래의 뱃속에 집어넣었죠. 그 큰 물고기 속에서 그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에서 주를 보겠나이다 하면서 그는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왜? 이미 자기를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그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맛본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맛봤어도 그 안에 어떤 상황이에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음부 같아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물이 있고 해초가 있고 자기에게 엉망진창으로 자기를 감싸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어도 그는 주의 성전에서 주의 얼굴을 볼 것을 기도합니다. 그가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의 구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도 주의 구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고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약해서 그 연약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목전에서 떠나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테니 나를 그 바위로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고 나 위에 있는 그 바위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이것은 3절 말씀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입니다. 오직 그에게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뿐이고 원수로부터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원수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뿐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원수가 더 이상 나에게 죄를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요나가 비록 고래 뱃속에 있어도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그 뜻을 이루도록 부르신 자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스로 가라 했으나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킨 것도 또 큰 물고기 속에 자기를 갇히게 한 것도 하나님은 그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연약해지고 뭐인가 갇혀있는 것 같고 묶여있는 것 같고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견고한 망대가 무엇인가?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잠언 18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여호와의 이름이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름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구원자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죠?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고 또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주의 백성들을 보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요.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가진 이름도 예수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아들 예수 또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이름이 예수요.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가진 이름도 예수인데 그 이름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경관 망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 안에 피한 자가 되어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경관 망대에 피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지셨는가? 그 이름을 가지셨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셨는가? 라는 거죠. 하나가 되어졌다면 그 이름을 가진 거고 그 이름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경관 망대에 피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이름을 가졌으면 거룩한 그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의 안에서 이미 피한 자가 되었지만 원수가 만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쫓을 수도 있는 것이고 4절에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 이름을 가졌다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정말 그 이름을 가지셨어야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견고한 망대에 피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둘 수 없는 이유는 악한 것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경관 망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혼적인 부분이 아직도 육의 것으로 잡혀 있다면 이 혼적인 부분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거예요. 영은 바뀌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은 바뀌어서 성령은 우리 안에 임했는데 혼적인 부분은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림으로 성막을 가지고 한다면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은데 성소는 금촛대도 없고 떡상도 없고 향단도 없는 그런 곳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졌죠. 그 찢어지면서 완전히 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완전히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내 영을 지배하고 있고 내 생각과 마음과 인격은 혼은 여전히 죄의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여서 그 성전이 더럽혀져 있을 때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심령이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진 것이 정직한 영혼이에요. 정직한 영혼이 되어져야 그 성소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혼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고 말만 한다고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서 완전히 주님 안에 머물게 되어 있는 자, 그 날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완전히 내가 피하여서 그 이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의의 옷을 입은 자라고 말하죠. 흰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들만이 그 성소에 드나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흰 옷을 덧입을 때 우리가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져서 그가 결코 다시는 그 성전에서 나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내가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에서 나가지 않고 영원히 머무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느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예수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알듯이 어린 양의 신부죠.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예요? 바로 성전된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새 이름, 예수라는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예수라고 여러분 인쳐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졌다면 예수라는 이름이 이 문패에 기록되어 지도록 하나님 안에 거룩한 자가 되어 지셔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니 이기는 자더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뭐에 이기는 자?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이 입은 거룩하고 빛난 세마포에 대한 말씀을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의 거룩한 행실, 이와 같은 행실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의 입술의 말과 그의 행동이 거기에서 다 나타나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행실이 거룩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예수 이름을 가진 것이 나타나서 그 이름이 항상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지고 나는 그 날개 밑에 피한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의미, 이것은 곧 거룩한 성도의 행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명한 걸 하나하나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경관, 그래서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날개 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 모으기를 얼마나 수없이 모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 날개 밑에 수없이 모을 때 무엇으로 모았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수없이 그들을 깨우치고 깨우쳐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이것이 아름다운 신부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모은다는 의미는 연합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죠. 누구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연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모퉁이 떨이 되셨고 우리 불러 모은 자마다 거기에 붙어져서 건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때 거룩한 성전이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고 이것을 교회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죠. 이 성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옷을 입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으로 옷을 입은 성전은 견고한 망대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원수가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영혼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만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피한다는 얘기는 그 법을 내 생각에 두고 그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자 그가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긴 자예요. 요 사람들만 부활을 하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몸된 성전으로 잘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내가 경고한 그 망대 피하리라고 한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경고한 망대로 피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 하나니까 하나가 되는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긴 자구나.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계시록 21장 3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21장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다윗이 나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그 영원히 하나님의 그 장막에 머무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장막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완전히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7절의 말씀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바로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되어지는데 이 상속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가 이겨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이길 수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에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의 장막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영원히 그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 견고한 망대에 피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이긴 자가 되어져서 다윗이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는 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원수로부터 당연히 이기길 원한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로부터 이기는 거는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고 이기면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고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이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닌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공격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그 악한 것들이 두려워 떨면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이유는 내가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안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긴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잘 깨달음과 여러분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그냥 말한다고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가졌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이름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장막안에 항상 영혼이 거할 수 있는 자이니 내 영혼이 육의 사람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늘 이기고 이기고 이겨서 내게서 예수의 이름만이 나타나지는 사람, 그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장막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때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죠. 그러니 거룩한 성도 행실이 나타나서 아들인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골로새서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인데 이 머리에 붙어져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꾸며낸 겸손과 꾸며낸 천사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죄를 함을 받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꾸며낸 천사 숭배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꾸며낸 외적인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십자가가 내 심령에 들려진 사람은 참된 겸손을 갖고 있고 정직한 심령을 갖고 있고 천사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꽉 붙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예수님만 꽉 붙잡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온몸이 자라나서 머리로 하여금 힘줄과 공급을 받아서 점점점점 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만들어진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에 5절에 다윗이 말씀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이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의 장막 안에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 이유는 그가 이기기 때문에 그가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겨야 하는 건 내 생각을 이기고 내 마음을 이겨내야 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이겨야 되고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요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 안에서 그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그 약속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되어질 때 6절 말씀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 미치게 하시리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육체가 길어봐야 오늘날은 100세 인상이라 그러는데 100세를 살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왕권이 길다 그 말이에요. 그의 나이가라는 이 나이가라고 표현했지만 그의 날이 여러 대 그 후손에게 대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약속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죄를 져도 계속해서 유다지파가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의 왕권이 대대로 그에게 물려 내려가는 것. 이사야서 53장 10절에도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를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그 씨를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게 된 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왕권 외에 다른 왕권이 있을 수가 없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왕권은 길어졌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 씨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왕권이 대대 이르게 하고 그 날이 길게 하고 영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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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찬양하며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로서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영원하시니 우리 믿는 자들 그 씨를 가진 자들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영원히 함께 하는데 그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준비하셔서 그 인자와 진리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만 들어가면 돼요? 바로 그 준비하신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그 안에 거하고 영원히 그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이긴 자만. 그래서 다윗이 나를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고 한 그 말은 지금 내가 연약하고 약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보잘것없이 정말 땅끝에 놓여있는 자 같을지라도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나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되어져야 하겠죠. 아멘.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영원히 그 이름이
내게서 빛나고 그 이름이 영광 받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길 때, 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이름이 나의 삶의 영광이 되어지고 나는 그 이름의 피한자가 되어져서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이, 아,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내 영혼이 거룩하게 보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가 바로 여호와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는 자요 그 견고한 망대에 피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높은 바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게 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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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거워 찬양하며 사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육체로 어떤 고난을 조금 당해서 내가 약해질 때나 내가 또는 땅끝에 내려앉은 자가 되어질 때나 낙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늘 넘어져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주님만 구하고 찾는 자가 되신다면 그분은 나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못하느냐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 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며 영원히 그 주님의 건교한 망대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시편 61편의 다윗의 그 고백의 노래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가 어떠한 의미에서 이와 같은 것을 기도하였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하기를 저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이기에 그 망대 안에 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바위로 세우셔서 그를 건지시고 높은 바위에 두시기를 원하는 간구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로서 거룩한 성도의 행실이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그 몸에 새겨진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되어질 수 있기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늘 나아가 피한 자가 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싸우고 이기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약할 때에도 또 땅끝에 있을 때에도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로 항상 그 이름으로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